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맹어사 이상민 고수님의 흑자 전환할 로봇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더 알려주실 종목은 없을까요? 굉장히 좀 큰 수익에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바닥권 흑자 전환 그런 이제 로봇주를 제가 이제 꼭사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암행어사 이상민 고수님 머리를 꼭 싸매고 꼭사주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상민 고수님의 꼭사주 어떤 건가요? 자, 제가 오늘 꼭사주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로봇용 사축 드라이버를 만드는 그런 이제 업체인데, 이 사축 드라이버가 뭐냐면 이 로봇이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복잡한 움직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부품인데, 그 부품을 좀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자율 이동 로봇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핫한 반도체 생산 라인에도 좀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모션 제어 그런 이제 표준 플랫폼을 좀 취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이 꼭사주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네 가지 단어가 다 들어있는 종목이니만큼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글로벌 대기업이랑 협력하는 그런 종목들만 오늘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 대기업 어딜까요? 이 꼭사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직접적으로 협력을 맺는 건 아니지만 이 꼭사주가 협력을 맺고 있는 기업이 바로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로크웰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와 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꼭사주의 엔비디아 협력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꼭사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LS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큰 금액을 좀 이제 투자한 이력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이제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대감이 있는 시기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 주가는 어떤지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올해 3월 달까지 꾸준한 우상향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 꼭사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시세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에 대한 메리트를 좀 이제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최근 들어서 월봉상 흐름을 보시면, 월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무려 음봉이 4개가 이제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제 많이 눌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업에 대한 매력이 또 있을까요? 네. 결정적인 좀 힌트를 좀 드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OHT라는 그런 이제 공정을 좀 국내 최초로 좀 이제 표준화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꼭사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에 이제 좀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이제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과 관련된 협력 모멘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매력이 정말 많고 힌트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목표 수익률은 어디까지 보시는지 궁금해요. 한 50%에서 좀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많게는 한 100%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민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1000%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을 맺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1000% 이상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계 빅테크 기업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런 기업들과 직간접적으로 협력을 맺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 글로벌 대기업과 이 협력을 맺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기업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종목들을 눈여겨보자 라는 것인데, 5천원 미만의 중소형주를 눈여겨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형주에서도 1000% 2000%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1000%의 대지세가 나오는 공통점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눈여겨보시고, 그래서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결국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뭐 호실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주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이 애플과 협력을 맺었던 인터프레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인터프레스라는 종목은 애플의 FPCB를 공급을 하면서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었었고요. 그 당시 1,000원이었던 중소형주 기업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무려 1,000원짜리 주가가 68,000원까지 상승하면서 6,8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자면 최근에 1000% 이상의 대시세가 나왔던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도 글로벌 대기업인 엔비디아의 MLB 기판을 납품을 하면서 대기업 협력 모멘텀이 있었죠. 자, 4년 정도 순이익 적자 흐름을 이어오다가 2022년 대규모 흑자 전환 이후로 3,000원대 주가 흐름에서 58,000원까지 수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그런 종목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종목들, 5,000원 미만의 중소형주들을 그런 공통점들을 찾아내신다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1000% 텐베거의 기적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주식 고수들이 보고 싶다면 재테크는 재테크존, 검색창에 재테크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